오늘 여기서 경제민주주의 얘기를 좀더 많이 좀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민주주의적인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이 주장이 정치학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절대적인 1인 1표의 평등을 보장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1인 1표의 투표권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이 꼭 같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볼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실질적인 평등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인 1표를 통해 가지고 형식적인 평등은 보장을 했지만 사람마다 다 소득 수준이 다르고 부의 축적이 다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선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선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 공약을 가지고 표를 구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미디어에 나가서 뭐 자랑도 하고 자기 저뭐 여러 가지로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거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돈을 많이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약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뭘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은 부자들의 돈을 많이 받아서 받으려고 그런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자들한테 유리한 선거 공약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자금 많이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리한 제도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1인 1표를 보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그런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더큰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이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주장이 자, 그러면 소득이나 부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전제 조건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치학에서 나온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민주주의의 그 실질적인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하고 부를 같게 만들자. 그 방법은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요, 기업 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우리 중산층을 포함한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의 삶을 어디 위탁해요? 기업에 의탁하고 사는 거예요. 기업에 취직해서 받는 봉급이 우리 삶의 기본인 거죠. 기초죠. 농경사회는 전부 다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 잘 짓고 땅 많이 가지고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아주 유리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리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에 취직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죠. 국가 간에는 얼마나 강력한 기업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업이 대단히 중요한 부의 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같은 기업 안에서도 봉급에 차이가 나잖아요. 왜?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생산성에 따라서 상응하는 임금을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문제고 기업을 통해서 임금의 차이가 생기는 게 민주주의의 이념을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1인 1표를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게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경영의 민주화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좀더 경제학적인 그런 개념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이라는 건 절대 평등한 조직이 아니에요. 기업은 원천적으로 수직적인 명령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거는 아주 평등한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나한테 와서 응? 너내 기업 응? 내 기업의 물건 안 사면 너 응?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대기업의 물건을 내가 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볼 이유도 없고 그건 내 자발적인 의사 판단에서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자기 말안 듣는다고 압력을 행사하면 그건 이미 시장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업 자체는 뭐예요? 그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기업이지만 그 기업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꼭 같이 기업도 시장처럼 이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여기서 작동시키고 만들어내는 장치지만 기업이라는 건 시장과는 달리 명령 조직을 기초로 한다. 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물론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 각 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보다 더 창의롭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그러나 기본 원리는 뭐냐. 1인 1표라고 하는 민주주의 개념에 의해서 기업이 경영되면 그건 시장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생길 전제 조건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생긴 이유는 시장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시장이 못한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구매력,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제도인데 시장이라는 게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물론 내가 구매력이 적다고 그래서 구매력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강제로 와서 뭘 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뭡니까 자원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이라는 조직인데 그거는 시장의 원리하고는 반대로 수직적인 명령 구조를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대장인 거죠. 군대하고 같은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경영 민주화라고 해서 1인 1표에서 기업을 운영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도 선거로 뽑고 사장 선거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 출마한 사람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소득 주겠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근로자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면 모든 사람이 봉급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됐다 그러겠지만 역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망하라는 얘기죠. 기업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뭐냐? 기업에서는 주주를 포함한 이 지배구조, 사장님, 회장, 뭐 회장도 있고 이 지배구조의 상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해가지고 성과 좋은 사람을 골라내고 생산성 높은 사람을 골라내므로써 거기에 보상을 그만큼 더 잘함으로써 이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가는 게 기업인데 투표에서 이거 다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기업 다 죽고 시장도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민주주의 이념은 전 세계 기업 반기업 정서에 온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념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사회주의나 꼭 마찬가지죠. 경제적 평등이 실현돼야 실질적인 1인 1표가 실현된다고 그러니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걸 추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하고 그러니까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 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민주주의 이념이 만연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 완전히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경제는 희생되는 거예요. 경제가 민주주의 이상의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제를 평등하게 하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선진과 후진 전부예요. 경제 평등을 지향하는 이 이념에 다 사로잡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요. 경제민주화, 말하자면 경영의 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구한 이 사회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대부분 성장은 악화되거나 아예 못하고 분배 또한 다 같이 악화됩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는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분배를 개선한다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동반성장을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차이와 차등을 없애가지고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경험은 뭐냐? 성장도 안 되고 개선하고자 했던 분배는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번 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채택해온 제도가 많습니다. 다 같은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다 그런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망했죠. 복지국가, 오늘날 세계 복지국가가 다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흘러서 다 어려운 거예요. 복지가 지금 다 모든 나라에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체제적으로 보면 다 어렵다. 이게. 사회민주주의과도 복지국가 뭐 크게 다르진 않죠. 다 유럽 국가들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어렵다.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 정도껏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제도를 개선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바퀴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계까지 가거나 가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그게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유럽의 지금 선진국 중에도 뭐 이태리라든가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뭐 그리스 다 그랬잖아요. 프랑스도 사실 대단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뭐 베네수엘라 이거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평등 분배를 지향했지만 분배는 악화되고 성장까지 침체되는 현상을 지난 60년 이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시장의 동기부여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그런 결과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교훈은 뭐냐? 오늘날 세계 경제학계는요, 그럼 민주주의 정치하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하고 안 높은 나라, 이런 나라하고 경제성장 간의 차이를 봤더니 별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거죠.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는 경제성장하고 뭐 특별히 관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한 60년 동안 복지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뭐 이런 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은 뭐냐. 분배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분배의 그 수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실증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더 부끄러운 일은, 야, 그러면은 그 정도라도 알았으면 이제 경제성장을 잘하면은 되겠구만. 분배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 경제학계에서는 성장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해야지 성장이 될 때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폼을 잡지만 경제성장 제대로 잘하는 나라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위적으로 평등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분배를 바꾸려고 말이죠.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서로 다른 차이, 차등을 없애려고 노력해봐야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아주 값비싼 사치제입니다. 값비싼 재화예요. 이거는 경제 발전에 혹은 경제 성장에 뚜렷한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자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 평등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평등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거예요. 동반성장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누리려면 경제성장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효용, 우리 정신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많이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부를 쌓고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되도록 하는 데는 별로 크게 효염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경험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경험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게 주요 선진국이 지난 60년 동안에 경제 성장을 해온 역사입니다. 저 맨 위에 뚝 떨어져서 아주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이제 싱가포르인데 제가 뭐 싱가포르는 참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조금만 도시국가라서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올렸는데 주요 선진국은 밑에 쭉 이게 뭉쳐서 같이 가는 거 있죠. 이게 뭐 한 5%, 6% 이 정도부터 시작했던 성장률 말이에요. 지난 6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향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게 지금 1%대 가까이 다 내려와 있어요. 1% 이하로 간 나라도 있고. 그럼 지난 60년 동안 이들 나라가
경제성장 안 하겠다고 한 나라가 하나도 없죠. 성장도 잘하고 분배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아, 성장 안 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중진국이에요. 제가 한국을 중진국에 놓았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파란색. 중진국도 보면 괜찮게 가다가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 보이죠? 내려가는 게 다. 후진국? 후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딱 후진국의 예가 있으면 중국하고 인도야. 요즘 중국하고 인도가 인도는 한 80년대 중반서부터 그리고 중국은 80년대 초반서부터 성장 속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하게 한 30년 동안 좋아지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질이 멸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두 개 나라를 이 후진국을 빼놓고는 성장력,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럼 이 나라들이 그동안 경제발전 안 하겠다고 그랬냐? 경제학은 그럼 이런 나라들 망하는 정책을 줬냐? 전 세계가 지난 60년 동안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 노력했는데 다 성장률이 0%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자, 그러면 소득 분배는 어떤가 이거예요. 지난 60년 넘는 세월 동안 1960년대 후반서부터 이게 이런 움직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민주화 이슈가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소득 분배를 보면요. 70년대 후반서부터 이거는 시장 소득에 대한 진이라고 하는 소득 분배 개수를 측정한 겁니다. 이게 높아지면은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그동안에 분배, 재분배 정책을 쓰고 복지 효과를 지향하고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말이에요. 70년대 말서부터 지속적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70년대 이후만 본다고 한번 따지면 말이에요. 50년 아니에요, 50년. 지금까지. 그럼 이 동안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분배를 악화시키겠다고 한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성장도 잘하고 분배도 잘하고 모든 사람 다 잘 살 수 있게 했는데 정반대로 가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가 걸어온 길입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 평등이라고 하는 거, 과도한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그걸 포장하고 말이에요. 전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저성장, 장기 저성장과 분배 악화라고 하는 결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의 경험입니다. 이제 제가 모두에 던졌던 정치는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6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의 실체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이념하에 추구한 많은 정책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하고 저성장 양극화의 길로 달려왔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경제학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정치학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전 세계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번 제2강좌에서는 우리나라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짚어보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